이게 이제 태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. 태도에 대한 문제. 여러분의 어떤 뭘 잘 모를 때, 뭘 실수했을 때, 그럴 때 그런 걸 바로 인정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좀 개선하고 자기 개발의 그런 기회로 삼고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, 아니면 아 원래 알았던 건데 어 내가 지금 긴장해서 잘 모른다, 봉사 좀 했냐, 옛날에 봉사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바빠서 공무원 준비하냐고 봉사를 못했다, 자꾸 이런 형태로 뭔가 이 변명을 하거나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거나 이런 이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.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. 답변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. 공무원 면접은 스피치를 테스트하는 이 면접이 아니에요. 뭐 아나운서처럼 뭐 이렇게 스크립트 주고 그거 읽어 잘 읽어야 되고 막 표정을 좋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공무원 면접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못하면, 말하다가 실수하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돼. 잘 모르면 아는 데까지만 말하고 아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. 면접 끝나면 반드시 숙제할 것이고 공무원 업무하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학습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가 면접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면접을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막 과장하게 되고 막 슈퍼맨이 되는 거죠, 여러분들이. 실제는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. 공무원 면접에 대부분의 질문들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.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. 불법을 저지르는, 비리를 저지르는 상사를 우연히 내가 목격했네? 평소에 내가 정말 존경하고 멘토로 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던 정말 좋은 상사인데 그 상사가 우연히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업체에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?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. 여러분 중에 아 상사인데 봐줘야지 이런 분 계세요? 봐준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의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런 가치가 없는 거죠. 그럼 미흡받는 거죠.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.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아 공무원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, 바로잡아야 된다. 그래서 뭐 얘기하고 다른 상사한테 얘기하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신고해가지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. 당당하게. 그런데 현실은 그게 쉬울 것 같아요?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모범답안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과연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?